Reading Power Chapter 1 Review Exercise 4번 보세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 원래 문제가 목적 문제니까 목적 문제는 전지 읽은 다음에 마지막 문장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나가면 답을 금방 낼 수 있다 했죠. 학교 급식에 대해 항의하려고 학교 급식 이용 방법을 문의하려고. 그래서 1번, 2번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이야기인 거라고 알 수 있어. 3번, 학교 급식 중단 이유를 비판하려고. 학교 급식의 특이 체질 식단 포함을 요청하려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 영양사를 칭찬하려고. 네, 전부 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라면 마지막 문장부터 거꾸로 읽는 거야. 우리는 내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Dear Principal Murphy, 머피 교장 선생님 귀하. Dear가 뭐라고 했어? 귀중한, 소중한. 우리는 얘들아 이름이 먼저 나오지 직함보다. 그치? 영어는 직함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스틴 선생님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영어로는 Teacher Justin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브라운 박사님 그러지? 영어로는 닥터 브라운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트럼프 대통령 그러잖아. 영어는 President Trump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직위를 먼저 얘기해. 그래서 프린서플이 교장 선생님이지? 그치? 머피 교장 선생님을 프린서플 머피 이렇게 한 거야. 친애하는 머피 교장 선생님께 브라이언이 is settling. 현재 진행형이네 동사가. 그치?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왔으니까 세트리 얘들아 뭔가를 정착시키다 문제 같은 걸 해결하다 타동사일 때는 이런 뜻이야. 자동사일 때 정착하다 문제 등이 해결되다. 브라이언이 지금 정착 중입니다. 그래 잘 의인은 부사로 쓰인 거야. 지금 여기서 잘 정착 중에 있습니다. As a third grade student, 3학년 학생으로서 as가 전체할 때 뭐뭐로서라고 했죠. grade는 초등학교학년부터 쭉 셀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10학년이지. 고1이니까. 고1이 10학년인 거야. 10th grade예요.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at Fairview Elementary School. Elementary가 뭐야? 기초적인.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Fairview 초등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서 아주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네, 일단 자기의 근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I do have a concern though. Do가 단독으로 쓰이면 부사야. 접속사 아니에요. 만약에 do 다음에 주어동사 절이 오면 do가 접속사지 비록 s가 부여하더라도. Do가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나라는 부사야. However랑 똑같은 말이야. 자, 한 문장 전제로 깔고 바로 그냥 자기 주장을 얘기하네. 일단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 선생님이 항상 거기서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문장의 위치를 잘 봐둬야 돼. 네모 괄호해. 해송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서술형 주관식이 이번에 안 나온대. 1회 고사에서는. 되게 좋지. 그치? 그 대신 그 단어 하나 쓰는 거지. 단답형은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문장 쓰고 그러는 거 있잖아. 영자 이런 건 안 나온대요. 그러나 난 정말로 걱정 하나가 있어요. 이 두가 뭐야? 이 두가. 뒤에 있는 have란 동사를 강조해주는 조동사지. 그치? 동사를 강조할 때 동사 앞에 둘을 붙이잖아. 그치?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정말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강하게 읽어주고요. I do have a concern. 나 정말 걱정 하나가 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The food. 우리 애는 당신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음식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어. 바로 답이 그냥 바로 나오죠. 그 다음 offered. 이게 동사야. 선생님 진짜 100번도 넘게 얘기했어. 앞에 더 푸시 뭐야? 목적어잖아. 전체 목적어. 응? 목적어나 보어 뒤에 동사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나 보어 뒤에 동사처럼 생긴 아이가 왔을 때 걔는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과거 분사라고 했죠. 목적어나 보어 뒤에 많이 이렇게 생긴 단어가 나와. 그럼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무조건 과거 분사인 거야. 딱 보자마자 이게 제공했다 라는 동사가 아니라 제공된 이렇게 과거분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제공된 음식. 제공되는 음식. 음식이 제공하는 거야? 제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분사로 수식을 해야지.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다?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음식이 제공을 하는 거라면
오퍼링이겠죠. 음식이 제공하는 게 아니지. 음식이 제공되는 거지. 오퍼링 하면 안 돼. 제공되는 음식. In the school cafeteria. 카페테리아가 뭐야? 군의 식당.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식당을 갖다 카페테리아라고 하는 거야. 카페테리아. 니네 급식하는 데 있잖아, 학교에. 그게 카페테리아란 말이야. 학교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그게 급식이죠? 급식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그치? 급식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위해서지? 교장선생님한테 항의하기 위해서야. 이 문장의 위치, 그러나 하나 들어있으니까 샥. 그 다음 문장. The choices do not seem. 그 선택. 그러니까 매일매일 식단 있잖아. 식단인 게 뭐야? 그날 그날 필요한 영양 그 성분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영양사가 이렇게 짜잖아. 영양사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선택이란 말이 나온 거야. The choices 선택. 그 선택이 do not seem 보이지 않아요. seem은 얘들아 seem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그랬고요. seem은 투부정사를 주격 보호로 갖는다고 그랬지? seem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야. have. 여기 만약에 ing 형태로 having 이렇게 하면 안 돼. seem은 투부정사를 주격 보호로 갖는 불완전 자동사다. 선택들이 보이지 않아. to have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관련성,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뭐야? recognized. recognize가 뭐야? 인지하다, 인식하다. 과거 분사네? 어? 자, 인지된 medical study. 얘들아, 인지된 medical study 의학 연구? 그러니까 알려진 의학 연구지. 그치? 알려진 의학 연구.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의학 연구에 어떤 그런 관련성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학교 식단이, 이런 의학연구랑 동떨어진 그런 식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에 관한 연구야? About such things.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관한 인정된 의학연구. 어떤 것들에 관한? As. 자, such 뒤에 as가 나오면 이 as가 전치사인데 얘들아 such 형용사고요.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지? 명사. 그 다음에 as 전치사니까 또 뒤에 명사가 올 거 아니야. 그죠? Such 뒤에 나오는 명사를 A, as 뒤에 나오는 명사를 B라고 하면 해석 어떻게? B처럼 그런 A, B와 같은 그런 A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익세시브가 뭐야? 지나친. 지나친, 과다한 그 말이야. Fat, 지방. 지나친 그런 지방, 지나친 설탕. 그리고 useless, 쓸모없는 junk food. junk food가 뭐야? 영양가 없는 음식. junk가 쓰레기란 뜻이잖아. 그치? 쓸데없는, useless, 쓸데없는 그런 junk food. 일반적으로 junk food, fast food를 가리키는 거야.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것들에 관한 지나친 그런 지방, 그 다음에 설탕, 쓸모없는 junk food와 같은 그런 것들에 관한 인지된 의학 연구와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네 급식의 식단의 선택이 교장님한테 지금 굉장히 세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야. Recent menu. 예를 들어서 한 최근의 메뉴. 제가 한번 보니까 당신네 학교 우리 애가 먹는 우리 애 브라이언이 먹는 애 저 급식 메뉴를 보니까 포함하고 있더군요. Include. Fried fish. Fry가 뭐야? 기름에 튀기다. 기름에 튀긴 생선. 생선 튀김을 포함하고 있더군요. 뭐야? Fried potato nuggets. 역시 기름에 튀긴 그런 감자 너겟. 너겟이 뭐야?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너겟이지, 그치? 기름에 튀긴 그런 감자 너겟, 핫도그, 그치?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게 첫 번째 목적어고요. 핫도그 두 번째 목적어야. 기름에 튀긴 감자 너겟과 함께 생선 튀김이 나왔고 두 번째는 핫도그인데 핫도그가 뭐와 함께 나왔어? 감자 칩하고 같이 나왔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프라이 튀김. 다 튀겨. 아니 이놈의 급식은 다 튀겨 기름에. 프라이 치킨이야. 닭 튀김. 뭐와 함께?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김 아니야. 감자 튀김과 함께 닭 튀김.
아니 최근 메뉴를 보니까 뭐 죄다 다 튀김,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The most healthful piece of food. 형용사 앞에 얘들아, 형용사나 부사 앞에 most가 들어있으면 그 형용사나 부사가 뭐가 된 거야? 최상급이 된 거지? 그죠? 자, 이 문장에서 빗고기까지 해. 가장 그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 당신네 최근 메뉴에서 가장 그나마 가장 건강해 보이는 가장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음식은 seem 다음에 to 부정사가 주격 뭐라 그랬죠? seem to be small piece of green pepper. 고추잖아 고추. 그치? 고추. 작은 고추 조각. 작은 그런 고추 조각인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 메뉴 보니까 당신들의 메뉴 중에서 그나마 가장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은 작은 고추 조각인 것 같다. 명사 바로 뒤에 아이들은 뭐라 그랬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라고 했죠? float는 무슨 뜻이야? 둥둥 떠다니다. 둥둥 떠있더라는 뜻이야. 둥둥 떠있는 고추. 고추가 떠있는 거란 말이야. on a sea, 바다 위에 비유를 했어. cheese, on a pizza. 피자 위에 있는 치즈의 바다. 그러니까 치즈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지. 그치? 피자 위에 치즈가 범벅돼 있다는 얘기야. 피자 위에 치즈 범벅에 떠있는 작은 조그만 고추 하나. 그러니까 죄다 기름진 음식이라는 얘기지. 야채를 봤자 치즈 사이에 조그만 고추 조각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분사가 명사를 뒤에 수식하고 있는데 이건 왜 현재 분사로 주시고 했어? 왜? 능동이니까 고추가 떠 있는 거잖아. 치즈 위에. 그치? 자동사는 수동이 없어. 자동사는. 자동사가 수동태 될 수 있어. 없잖아. 그죠? 그 자동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써야죠. 과거 분사는 여기 쓸 수가 없단 말이야. I don't feed. 난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내 새끼 브라이언한테 이따위 정크푸드 먹이지 않아요. 와, 되게 세게 지금 방위를 하고 있는 거야. feed가 얘들아 먹이다라는 뜻이야. feed가 명사일 때 물론 사료야. 동사로 먹이다야. 수요 동사로 쓸 수 있어. 난 내 새끼한테 이런 종류를 먹이지 않아요. salt가 kind 종류란 말이야. 이따위 정크푸드를 집에서 안 먹이는데 왜 우리 귀한 자식한테 이렇게 정크푸드 먹이는 거야? 응? 그리고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디아라고. It 그것이 appropriate 뭐야? 적합한. appropriate라고 있는 거 아니야? appropriate, 적합한. 참고로 반대말은 앞에 IN 붙여. inappropriate 하면 부적절하냐? 학교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I would very much like to talk to the school dietitian. 난! 얘들아, would like는 want의 공손한 표현이지. 교장선생님한테 하는 거니까 예의도 갖췄어. 나는 매우 많이 원합니다. would like는 want랑 똑같아. want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갖잖아. 여기 좀 잠깐 봐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들아. 그냥 like라는 동사 있죠. like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랑 동명사를 다 가질 수 있어. 이거 알잖아, 그죠? 그치? 근데 이 like 앞에다가 would를 붙였어. would like. 아니 뭐 should를 붙였어. 똑같은 거야. would나 should나. like 앞에 would나 should를 붙였어. 의미도 달라져. 아까 그냥 like는 좋아하다였잖아. like 앞에 would나 should를 붙이면 원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like 쓸 때는 뒤에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다 올 수 있었지만 like 앞에 would나 should를 붙이면 그때는 to 부정사만 올 수 있다는 거. 동명사 넣을 수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참고로. 이 투톡을 토킹하면 안 돼. 난 매우 많이 원합니다. 이야기하기를. To the school dietitian. 영양사. 우리 학교 영양사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영양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판 떼기 한번 보고 싶습니다. About the offerings at school.
offering. 이게 급식이죠. offer가 제공하다니까. 학교에서의 그 급식에 대해서, 어? 우리 학교, 당신네 학교 그런 다이어티션, 어? 영양사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되게 화가 났어. 그지? 빡 돌았어. 그지? sincere. 이건 뭐라 그랬어, 얘들아? 편집 글에서, 어? 그냥 의례적으로 뒤에 붙이는 거라 그랬죠? 자기 이름 쓰기 앞에다가 sincerely yours, 아니면 your sincerely, 어? 정성을 담아서 캐런 다이아몬드. 어, 이름이 다이아몬드야. 어. 엄마가 빡쳐갖고. 엄마가 빡쳐갖고 교사님한테 항의하는 글이야. 너무 쉽죠? 답 1번이죠?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자, 영어 보기로 얘들아. 영어로 항의하다가 뭐냐? 얘들아, 항의하다가 뭐여? 응? complain이잖아. 영어 보기로 나왔다면 to complain.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항의하기 위해서. 자, 일단 이 문제 봤잖아. 같이 지금. 그죠? 어때? 어려워? 그렇게 쉽죠? 그지? 출제 가능성이 되게 낮죠. 뭐 이걸 낼 게 별로 없어. 뭐 억지로 낸다면 문법이랑 아까 순서 있었잖아. 그러다가 들어있는 문제랑 삽입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억지로 내는 거야. 이걸 만약에 심정 문제로 낸다면 필자의 심정 어때? 필자의 심정. 화가 나 있는 거지. 그치? 어? 학교 급식에서 빡쳐 있잖아. 화가 난 게 영어로 뭐야? angry 너무 쉬우니까 angered, irritated, 짜증나, 화가 난, annoyed. 그치? 어? 뭐, 속상한도 될 수, upset, 속상한. 화가 났다는 말은 되게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주인공의 심정이겠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낮죠. 얘들아, 선생님 공부한 방법 밝혀줬죠? 시험 범위가 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신성고 같은 경우는 신성고는 원래 시험 범위가 많아서 전통적으로 항상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등교를 아직 안 했으니까 시험 범위가 좀 적어질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 지금 진도 나가는 거 보면 만만치 않은데 만약에 이랬을 때 얘들아 범위가 많았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중요한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 내용이 만만치 않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해주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있잖아. 그런 질문은 여러 번 보셔야 되죠. 그런 건 체크를 했다가 시험 전형을 보고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거는 시험 임박해서 볼 필요 없는 거야. 만약에 시간이 남아서 보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야. 시험 전에 할 거 말아줄겠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걸 쭉 다시 해석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 문제 얘들아 주제 제목 요지 뭐 내용일치 이런 문제로 절대 안 나오면 나오면 나 죽이세요. 나와. 원래 문제가 목적 문제였으니까 목적도 주제 일종이거든.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이런 문제로 낼 수가 없는 거야. 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지금 억지로 만약에 혹시라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다른 게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가볍게 보면 된단 말이야. 문법도 지금 중요한 거 몇 개 없어요. 그런 부분만 좀 보면 돼. 시험 전에 지문 봐야 될 게 많은데 막 60개, 70개인데 그때 그 60개, 70개를 다시 한번 다 해석해 볼 거야? 어? 그럼 안 되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중요한 지문을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시험 전날 더 많이 보고 그래야지.